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 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7절 8절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본문 말씀 근거에서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 전도 캠프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캠프의 주제가 보좌를 움직이는 선교 망대였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기만 한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보좌를 향해서 부르짖었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서치라이트를 생각해 봤어요. 무대에 주인공이 나타나면 라이트를 비추잖아요. 외등 서치라이트. 한 줄기의 빛으로서 주인공을 밝히 비춥니다. 마치 주의 얼굴의 광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외등 서치라이트처럼 나를 비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등 서치라이트, 주의 얼굴의 광채, 이것이 나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본문의 저자가 주의 얼굴에 광채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인 이 시편 80편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요. 이스라엘을 양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응답,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시인은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양떼로 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죠.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목자의 경험으로 알았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마실 것을 위해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나운 짐승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흑암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처럼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아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면서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굳건히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나와 또 우리 가정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선민이었어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렸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포도나무와의 관계입니다. 4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포도나무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요.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셨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 아삽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포도원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을 정결케 하신 후에 어디에 심었어요? 가나안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에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망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또 가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나안에 심겨졌잖아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을 정결케 한 후에 심었다 그랬는데 포도나무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담을 허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수풀의 돼지와 들짐승이 이스라엘인 이 포도원을 상해하여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복과 번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같은 이 나라를 방망이로 또 채찍으로 쓰신 거예요. 이 아수르 같은 이방 민족을 돼지나 들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번영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을 때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채찍으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얼굴 빛으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19절 말씀이죠. 그리하시면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서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도나무 된 나를
번성케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서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포도나무의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죠. 어떤 때는 재앙으로, 천재지변으로, 어떤 때는 또 본문 말씀의 배경처럼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주의 얼굴의 광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걸음마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결박되고 추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걸음 안에서요, 흑암을 짓밟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받는 주인공 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요, 언약적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